맨 먼저 튈 사람은요, 번지점프 맨날하게 생겼죠? 터프하게 생긴 우리 박철우 씨. 자, 뜰 준비 됐습니까?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뛰어요. 그렇지, 이성욱 씨. 예.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. 저도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아서 오늘 포기하겠습니다. 아, 건강 상태 안 좋게 아까 보니까 애들이랑 이 밑에서 축구하고 놀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했어요. 축구하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. 말도 안 되는 건데요. 사실은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아 아리에프 진짜 포기하겠습니다. 이거 포기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비겁한지 몰랐어요. 발목에 부상을 당하셨대요. 좋아, 그러면은 아리에프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. 우리 아리에프가 뭘 못하는 거야? 이제 뭐 팬? 예? 아, 왜요? 아리에프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? 이 사람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, 나 아리에프 매니저 됩니다. 아리에프 매니저? 네. 매니저가 뛰려고 이거 하고 온 거예요 지금? 예. 아, 우리 같은 팀이기 때문에 아리에프 명예를 걸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. 매니저가 뛰면 가수가 뛴 거나 마찬가지니까. 와, 멋있다. 이야, 진짜 문미시대 진짜 얼굴 멋있네요 진짜. 이야, 이 가까이 와보세요 카메라. 매니저 얼굴 자세히 비춰보세요. 세 사람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저 교묘하게 생겼어요. 한번 들어 올라가서 REF 대신해서 뛰는 거니까 예. 예? 예. 열심히 뛸 수 있죠. 예. 좋아요. REF는 여러분 매니저가 대신 뛰었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. 너무너무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그런 매니저를 준 것 같아요. 이런 훌륭한 매니저가 있었다는 게 우리 팀의 명입니다. 꼭 문병옥 수고하셨어요. 멋있게 뛰셨어요. 네.